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SB에 만들어진 EFI 파티션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내 PC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관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볼륨 목록을 보면 USB는 드라이브 명이 나와 있지 않고 EFI 시스템 파티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면 이동식 디스크에 EFI 파일 시스템으로 200MB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단추를 눌러봐도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포맷도 할수 없고 드라이브 명이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관리 창을 닫습니다. 파일 탐색기도 닫습니다. 웹및 윈도우 검색창에 디스크 파트라고 적어줍니다. DISK PART라고 적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 파트 명령 프롬프트 창이 떴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도스 모드라고 하던 창이죠. 프롬프트가 있는 곳에 리스트 디스크라고 적어줍니다. LIST 한칸 띄고 DISK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디스크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자판에서 셀렉트 한칸 띄고 디스크 한칸 띄고 숫자 2를 적어주고 엔터를 칩니다. 이 디스크가 선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판에서 물음표를 찍어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 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명령어와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어 중에 클린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LEAN 보이죠? 마우스에 휠을 돌려서 디스크 파트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판으로 클린이라고 적어줍니다. CLEAN이라고 적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 파트에서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디스크 파트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내 PC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관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볼륨 목록에 EFI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이동식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관리의 이동식 디스크를 찾아가 보면 EFI 파일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 시스템이 사라지고 할당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음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새 단순 볼륨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단순 볼륨 마법사가 뜨면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다시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드라이브 문자를 바꾸고 싶으면 드라이브 할당의 펼침 메뉴를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볼륨 레이블에 있는 새 볼륨을 지우고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마침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EFI 파일 시스템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원하는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관리창을 닫습니다. 이제 USB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